아저씨가 세장 다야? 자, 곧 통굴입니다, 날이. 아이고, 나 이렇게 구박하면 안 되지. 아, 막말로 이 나라가 지금 누구 덕에 건지. 이게 다 우리 아버지가 개발한 화약 덕이야, 화약. 자, 이제 이러시다가 범야범으로 죽고 되십니다. 세자라는 뭘 알구나 짓거래. 제발 그 말씀 좀 조심하십시오. 예. 이러다간 범야범보다는 역도로 추포를 당하겠습니다. 역도? 이 최혜선이가 없으면 조선에 화포도 없어. 내가 누구를 역도로 추포한다는 게? 예. 아니, 어딜 가시게요? 물 버리러 간다, 왜? 아이고, 세상, 세상. 간자라. 강령포 약탈에 간자가 개입됐다. 이것이 그놈들의 용모파기라는 거냐? 믿을 만한 자에게서 얻은 정보입니다. 송충이 눈썹에다가 얼굴은 말상이었거든. 그렇지. 인중은 짧고 얼굴이 기니까 코도 당연히 길겠지. 에, 잠깐. 그 이 코가 잘못 이 주먹코가 아니라 길다니까. 그렇지. 태평방 근처에 상주하다 강령포 전투 이후 종족을 감춘 자들이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강령포로 사람을 보내 그들 중 낯익은 자가 있나 살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말은 뭐야? 날더러 화포 훈련은 중요치 않으니 간자나 잡으러 다녀라 그거냐? 그게 이를 바로잡는 게? 화포 훈련이 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밀이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쪽이 강하면은 함부로 넘볼 수 없어. 간자 따위 겁낼 것 없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하지 않았습니까? 간자를 추포하면 외국의 정보를 보다 소상하게 할 수 있는 바 효과적으로 적을 막을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 의외다. 너 이러는 거 아주 오랜만에 봐. 외숙들 그렇게 가고 처음이지 아마. 좋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뜻하는 바가 뭐야? 그저 저하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도 부실하게 보이나? 부왕의 진노와 주의 안목이 무서워 엎어져 있던 너마저 힘을 보태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오라. 저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산이 없어 화포 훈련을 할 수가 없다. 군기감 관원이 최산이 하나뿐이야? 그저 없다고 훈련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자, 이 소감날이 없으면 화약을 만들 수가 없는지라. 뭐야? 화약 제조에 관한 비기는 최산이 은밀하게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해서. 근데 대체 이제는 어딜 간 겁니까? 간밤 통금을 어긴 죄로 한성부에 추포된 듯합니다. 뭐라고요? 당장 한성부의 기별에 최산이 방면하라고 하세요. 이 나라 조선이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에요. 에이. 뭐! 내 산병 추가! 이제 더는 없어! 내! 이 숙집에 술이 없으면 약방에 있나? 진짜 술값 있는 거 맞소? 아, 그렇다니까! 어디 빼줘요. 돈 있는지 보자고요. 지금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고. 뭐요? 또 한 푼도 없이 이리 퍼져셨단 말이오? 당장 가서 술값 가져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당장 한성부에 알려 물건을 내놔할 거요. 딱 한 달 내 안주가 남아서 그래. 무병 주시오. 아이 사람을 왜 이리 늦었어? 어여 와. 아 뭐예요? 술 가져와요 어서. 어여? 술 없으면 딴 집 갈까? 내 뭐랬어? 술값 벌 수 있을 거라 했죠? 아니 근데 대체 누구냐? 그깟 용모파기 값으로 이만한 재물을 댄 게 대체 누구야? 전할 거 없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조선에서 가장 탐나는 정보가 뭐겠어? 글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외국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 뭐 일반적인 거라도 괜찮소. 일반적인 거라면 응당 뜸은 군사정보 아니겠나? 그 일테면 무기 개발 기술 같은 거 말이오? 화약 제조술이나 뭐 그런 거 말이오? 그거 빼가면 당장 영웅 대접을 받겠지. 그 고려 때 최무선을 봐. 그 사람들이... 천원 저거 뭐하는 놈일까? 아무래도 무지수상적단 말이야. 최선이 간자에게 납치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야 범으로 추포되는 것을 본 자가 있어. 그자가 변복을 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변복이라뇨? 우리 한성부가 그리 부실한 조직인 줄 아십니까? 외숙! 무엇보다 비약이 너무 심해요. 술에 잘 엎어져 있는 걸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궁기경 등록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최혜사는 소감으로 제시된 후 지난 4년간 단 하루도 결근을 한 게 없어요. 화포에 부상을 입었던 날조차 근무를 했다고요. 당장 군사를 풀어 도성 전역을 수색해야 합니다. 철없는 소리 마세요. 심증만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납치가 분명하다니까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 도성의 집이란 집은 다 뒤지란 말입니까? 이곳 도성에 가옥이 대체 몇인 줄이나 아십니까? 그건 외숙의 말이 옳다. 너의 짐작이 맞다 해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군사를 풀 수는 없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들이 도성을 빠져나가 배를 타면 모조리 끝장이에요. 단서를 찾는 게 먼저야. 할 수 있겠나? 단서라. 이리 오너라! 최소감의 집을 찾은 겐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여자가 다니기엔 너무 야심한 시각 아닌가? 자당님이십니다. 그러면 황천에서 오셨겠구만. 안에 누가 있나? 중령이라는 놈 참으로 만만치 않아.
최산이 비기를 가지러 돌아올지 어찌 알고 매복을 두었을까요? 마음을 보는 거지. 최산의 재주뿐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본 게야. 최회산을 구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대군 중령이 철이 일취월장하는 것은 마뜩치가 않구만. 최회산이 비기를 가지러 집에 나타날지는 어찌 알았어? 그저 최회산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을 뿐입니다. 부상을 불사하고 일에 매달릴 만큼 충심이 깊은 자입니다. 믿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나라를 아끼는 만큼 이 나라도 자신을 아끼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든 꾀를 내어 돌아오기만 하면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비기는 저들을 구워 삶을 미끼였을 겁니다. 기술자에게 비기가 중요하다는 것쯤 저들도 짐작은 했을 테니까요.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나? 아바마마께 고하는 것이 좋겠지. 큰 공을 세웠으니 상찬을 받아야지. 상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하를 돕겠다는 제 뜻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야,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하께선 이 나라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꿈,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꿈 말입니다. 저하, 저도 함께 꾸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를 돕게 하여 주십시오. 손발이 되라면 손발이 되고 그림자가 되라시면 그 또한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 네가 날 세자가 아니라 형이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말이냐? 세자가 외국 간자를 추보했다. 강령포 약탈을 주도한 자인데다 심지어 최무선의 아들 최산을 납치해 화약 제조소를 빼돌리려던 자라 합니다. 연이어 전공을 세우는 그대를 어찌 상찬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마땅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 상찬받을 일이 아니옵니다. 지금 이 시각 세자가 있어야 할 곳은 궁인 걸로 아는데.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워 손길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곳이야말로 국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저놈들 모조리 저자에 끌어다 사지를 찢어 외국으로 돌려보내. 예, 전하.
그대들은 하사받은 공신전의 과전 모조리 반납하는 것이 좋겠어. 국록을 받는 자가 얼만데 백제 외놈 간자가 도성을 활보하게 만들어. 명심들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이 있으면 그땐 그대들의 목이 온전치를 못할 것이야. 저하를 맞은 기회 나오셨습니까? 자네는 너인 일인가? 경하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이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령? 뭘 하세요? 어서 경하를 들이셔야지요. 자네도 참, 내가 경하받을 일이 뭐에 있어? 아우님이신 우근 총재께서 연이어 큰 공을 세우시니 경하를 드릴받게요.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응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게야 경하받을 일이 아닐세. 보아하니 나를 마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중전은 자금 세자의 행보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전하. 최선의 비기를 압사한다 하셨습니까? 그래야 그자가 없어도 화약 제조에 차질이 없어. 강제로 압사하면 그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화약 제조법은 개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닿질 않아. 나라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를 재었지 모르겠습니까? 허나 사람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그 비기가 정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바 최선을 잃는다면 그 길은 요원해질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주고 다독이세요. 그리하면 비기를 바칠 뿐 아니라 저하와 나아가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헌신하려 들 겁니다. 이번엔 최산의 집으로 달려갈 차례인가? 참으로 지치지도 않아 너는. 헛고생하는 데 이력이 난 녀석이야. 형님, 어찌 그리 용을 쓰는 게냐? 그런다고 네 처지가 달라질 것 같으냐? 이번 일만 해도 공은 모조리 저하의 차지야. 위로가 되는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형님도 저만큼이나 억울하고 그래서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 거 없어 난. 같이 하실래요? 난 키우는 거보단 재밌을 것 같은데. 관심 없다니까 글쎄. 정치라는 거, 나라 위하고 백성 위한다는 거, 그거 다 허울 뿐인 거다. 껍질 벗겨내고 속을 들여다보면 남는 건 오직 사육뿐이야.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 그게 바로 정치라고.
정치는 사륙이야. 그러니 그깟 곳에 희망을 품어서 뭐하노. 부질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모두 조학해서 보내신 거라고요? 귀한 인사니 날더러 직접 가라시더구만. 눈물 나게 고마운 모양일세.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세자조화를 얼마나 원망했든지. 쓸모없는 놈이다. 조선에 반감을 가진 놈이다. 하도 닥달을 하시기에. 자넨 휘하들 닥달 안 하나? 화약 잘못 따르는 휘하에겐 주먹질도 여사로 한다던데. 아, 그야. 저와도 다르지 않네. 자네만큼이나 의욕이 넘치니 그리 역정을 내시는 게야. 허나 본심은 이거야. 알겠는가? 마마. 빨리 털고 일어나게. 최고의 화약 기술자가 이리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거, 이건 내가 못 보겠어. 이 나라 조선이 감당하기엔 너무 막대한 손실이거든. 꽤나 분주한 날들을 보내셨다고요. 백성들이 당한 억울한 사정은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마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날 무례를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모양이군요. 힘들어질 거다.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 그거 참 힘든 거다. 어린날 사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허나 자신이 없어요. 그들을 늘 마음에 둘 자신이 없습니다. 마마. 그저 아비 노릇이나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저와 같은 처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아이에게 그저 작은 위로 하나쯤 보태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꿈을 꾸어도 그를 실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이 무던히 원망스러울 때, 그저 아비를 보라고, 아비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고, 그림자로 그늘에서 살아가더라도 품고 있는 큰 마음을 내려놓아선 안 된다고. 그래야 선비요, 또한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스승.